이번에 살펴볼 거는 10번째예요. 라이브 내비게이션입니다. 상당히 또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제 설명을 참조해서 이 오늘의 이 영상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냥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최종 코드가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기한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보지 않고서도 그대로 이대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들어와서 코드 내용을 좀 볼까요? 코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먼저 이렇게 서버 스키마죠. 스키마를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파일이 스키마 서버즈 컨텍스트. 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거나 등등을 하는 컨텍스트 파일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데이터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파일이죠. 그죠? 모듈입니다. 그리고 미그레이션 파일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웹 UI를 담당하는 파일이 지금 서버즈 라이브 얘죠. 여기 있는 파일들 좀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마운트가 호출되고, 그다음에 핸들 파람이 있어요. 핸들 파람이 있는데, 핸들 파람즈는 뭐예요? 얘는 그러니까 마운트가 호출되고 난 다음에 핸들 파람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동으로 디폴트 콜백이에요. 콜백.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피닉스에 지정되어 있는 콜백입니다. 그래서 핸들 파람은 주소창, 웹 주소창이죠. 주소창에 있는 주소.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소창에 서버즈 아이디 4로 되어 있어요. 이해고. 아이디 3, 아이디 2, 아이디 1. 그러니까 웹 주소창이죠. 웹 주소창에 있는 이 글자, 이 문자들을 처리하는 모듈이 바로 핸들 파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id equal id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 id equal 1 되어 있잖아요. id equal id에서 지금 이 id가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되면은 근데 사용자 입력하거나 웹 주소창에 있는 데이터는 몽땅 다 피닉스는 문자열 스트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이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인티저로 바꿔준 다음에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그죠? 다 스트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Selected Server 값을 바꿔주죠. 그죠?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에서 DOM을 하나 넣었는데, 이 페이지 타이틀은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에요. Selected Serv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한 키의 이름이지만, 얘는 피닉스가 지정한 이름입니다. 피닉스는 이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값이 소켓에 있을 경우, 그때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 상단, 페이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바꿔줍니다. 바뀌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선택할 때마다 바뀌는 것이 세 가지가 바뀌어요. 첫 번째는 선택할 때마다 요 이름 표시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좀 바탕이 좀 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주소창에 ID 이꼴 숫자가 바뀌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탭의 명칭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본문 메인이죠. 메인의 내용이 바뀌게 되고, 바뀌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바뀌고, 세 개, 네 개가 바뀌고 있죠. 그죠? 우리 클릭할 때마다예요. 자, 그렇게 동작하는 이유가 바로 코드 내용에서 여기서 다 기술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핸들 파람은 얘는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콜백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바뀔 때마다 파라미터 웹 주소창에 주소가 바뀔 때마다 얘가 자동으로 호출돼요. 그죠? 호출되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소와 아이디가 없을 경우는 얘가 호출되고, 그죠? 호출되어서 그냥 no reply 소켓을 리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render 펑션을 볼까요? render 펑션을 보시면은 for 문장입니다. for comprehension에서 라이브 패치라고 하는 걸 불러왔어요. 라이브 패치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주소창에 주소를 표시하는 한 가지 방식. 예, 그런데 이걸 뭐와 같으냐니까 그냥 하이퍼링크입니다. 하이퍼링크인데 피닉스 라이브 패치 이자 a kind of HREF입니다. HREF. 그죠? 이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피닉스 방식의, 라이브 뷰 방식의 HREF예요. 그죠? HREF는 어떻게 되나요? HREF는, 먼저, 링크되는 단어. 그러니까,
이 답변 드릴까요? HREF is composed of two 모듈이 아니고 아이템즈입니다. 첫 번째는 링크되는 링킹 워드, 그죠? 워드나 뭐 이미지나 등등이죠, 그죠? 링킹 아이템이고,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링크되는 주소, 그죠? 어, an address to move to 옮기갈 주소 있고, 다음 링크 아이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HREF인데 그걸 이제 비닉스식으로 하면 라이브 패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먼저 링크 바디 펑션을 호출했어요. 그래서 서버 아규먼트를 주고 있습니다. 링크 바디 펑션은 밑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링크 바디 되어 있죠. 서버를 받아서 요걸 만들어냅니다. 요만큼, 그죠? 요만큼이 이제 주소, 새로 옮기갈 주소가 할당될 영역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미지와 이름, 여기를 클릭하면은 새로운 주소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새로 옮겨갈 주소가 어디냐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 주소가 어디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D는 서버의 ID이고, 그리고 라이브 패스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소켓이 있고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 모듈이 있으니까 이 모듈을 보고 피닉스는 뭘 알 수가 있느냐니까, 보시면은 라우터에 보면은 서버 라이브 해서 서버즈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이지만 현재 우리 서버즈 동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모듈을 보고, 그리고 ID를 보고, 모듈과 ID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얘는. 그죠? 라우터를 참조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ID 넣어주고, 다음에 소켓은 무조건 전달해야 됩니다. 소켓이 전달되어야지, 이 소켓에 있는 어자인, 소켓의 어자인지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여기 있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죠. 그죠? 그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죠. 요만큼이 피닉스 라이브 뷰 방식의 HREF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버즈 리스트에 있는, 지금 서버즈의 리스트에 4개의 서버가 들어있어요. 서버가 4개가 들어있잖아. 하나, 둘, 셋, 4개. 이 4개는 이제 시드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 4개의 서버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라이브 뷰 방식의 하이퍼링크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 다음에 클래스 얘는 뭐죠? 얘는 CSS입니다. 액티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좀 바탕이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라이브 뷰잖아요. 라이브 뷰니까 뭔가 바뀔 때, 메뉴가 바뀔 때 동적인 다이나믹한 데이터 얘들만 바뀌어요. 그죠? 14, 그리고 19.5, 그리고 GitHub 주소 이런 것만 바뀐단 말이에요. 라스트 커밋에서 요 부분, 요것만 바뀌고, 그리고 정적인 부분, 스테이틱한 부분들은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다음으로 그대로 재사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죠? 피닉스 라이브 뷰의 가장 큰 특징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자, 이해되시죠? 나머지 메인이고. 그래서 자, 요 내비게이션 부분, 메인 부분이고, 비즈니스 로직은 지금 현재 딱히 없죠? 뭐 있나요? 볼까요? 서버즈에서 새로운 로직은 추가된 게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 스키마에서도 딱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죠? 역할 이전에 한번 제가 정리를 했었죠? 어떻게 했냐니까, 스키마 파일이 있고, 스키마 파일은 이제 to validate, validation 하는 겁니다. validate new or updated data. 그래서 필드죠. 그러니까 DB의 필드. DB 필드입니다. 새로 이 DB에 들어가거나 갱신될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지 검증하는 것이 스키마 파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and denoted by a singular form. 단수형이죠. singular form. 보시면은 얘는 보트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다 단수형입니다. 단수형이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컨텍스트 서버에서. 컨텍스트 파일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가져오거나 하는 게 컨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리고 얘는 복수형으로 표시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스키마가 있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파일 혹은 모듈. 뭐 파일이나 말이나 모듈이나 같은 말로 좀 쓰겠습니다. is to 뭐 인서트 하거나 혹은 업데이트 하거나
혹은 리무브 하거나 딜리트죠. 딜리트 하거나 딜리트 데이터 인 DB.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새로운 파일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로직. 우리가 코딩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파일을 구성하는 거고. 다음에 웹 UI를 담당할 파일.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라이브 뷰입니다. 그죠? 라이브 뷰는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죠. 내려와서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라이브 뷰 어디 있나요? 서버 라이브. 얘가 지금 웹 UI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은 여기는 없어요. 딱히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1번과 2번과 4번은 거의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비즈니스 로직은 우리가 고유한 논리,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코딩한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논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비즈니스 로직 파일의 모듈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비즈니스 로직 부분은 따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히 뭐 특별할 게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자인에서 썰버전은 얘는 계속해서 처음에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한번 입력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근데 selected server 이 값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그죠? 계속해서 바뀌니까 여기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차이점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 이 방금 우리 반 완성된 코드가 도출되는 과정을 보시고 여기서 나레이션이 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기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이거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중국집이다. 중국집이면 짜장면, 짬뽕, 뭐 탕수육.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나왔나요? 오향장육, 그렇죠? 이런 메뉴들 가까이 돼서 그 메뉴의 가격이 어떠하고 사용자 평가가 어떠하고 그리고 지금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다운돼 있는 것은 재료가 없고 그리고 업돼 있는 것은 재료가 있고, 그렇죠? 지금 주문하면 얼마나 걸릴지 등등 그런 것들 다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걸로, 그렇죠? 이걸 응용해서 전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국집이 하나의 통일된 메뉴, 그렇죠? 짜장면 주문하면은 대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다는 시간도 나타나고, 그죠? 사용자들의 평가도 나타나고 등등등, 그죠? 간단하게 그런 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복기, 이 과정을 복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다음에 노트를 통해서 이 노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엑서사이즈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죠? 엑서사이즈가 있나요, 이게? 있네요. 자, 이제 이것도 천천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다 100%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읽어보시고 그리고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